북한의 물동량 1억 톤, 서해안 시대의 대표 항으로 자리 잡은 평택항. 보이지 않는 곳, 화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다. 밀폐된 컨테이너 안, 귀를 찌르는 굉음과의 전쟁. 비, 바람, 추위에도 이곳은 연중 땀이 식을 겨를이 없다. 컨테이너 수리에서부터 청소까지 2톤 컨테이너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90도 상상을 초월하는 천도시의 불꽃 튀는 용접작업. 빛이나 열 때문에 그 안구에 화상을 입습니다. 평택항을 움직이는 사람들, 항만 컨테이너 작업반을 만나본다. 전국 5대 항만 중 하나인 평택항.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멀리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틀간 바닷길을 달려 중국에서 이제 막 평택항에 도착한 배다. 배의 도착과 함께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헤로, 불러오 불어라. 바로 컨테이너 하역반이다. 그들 손에 저마다 차갑고 무거운 파이프가 들려있다. 해상 운송 시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X자로 단단하게 고정해놓고 파이프를 일일이 분리하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4단까지 쌓아올린 컨테이너. 그 사이사이 모서리 네 군데에는 혼이라 불리는 고정장치가 달려있다. 혼과 파이프를 모두 해체해줘야 컨테이너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 물량이 얼마나 돼요 오늘? 350개요. 350개요? 네. 와. 작업자들은 고작 5명. 거기에 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높이 15m 위에 고정장치를 푸는 것. 바늘 구멍을 찾듯 어려운 일이다. 이 고정하기 전에 이게 그래야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나. 그래 이거 풀어줘야 막 분리해줘야 하나씩 그러면서. 사람 키만한 파이프를 동원해도 겨우 닿을까 말까 높이다. 15kg 파이프의 무게를 못 이겨 중심이라도 잃게 되면 장비가 도리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작업한 지 10분만 지나도 이렇게 땀이 맺힌다. 겨울 추위가 무색할 정도다.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지요. 정확한 기술보다는 손의 감각을 의존해서 하는 일이다. 목이 뻣뻣하게 굳을 때까지 올려다보는 일들이 많은 이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안 되네. 아, 한 번 타야 될까? 어디 타요? 아, 이걸 그 그랜 타고 올라가서. 뭐를 타고요? 아니, 컨테이너 타고 올라가요. 마치 암벽 타기를 하는 듯하다. 오, 조심하세요. 네. 그 흔한 사다리나 로프도 없이 맨몸으로 컨테이너를 오르는 작업자. 꿈쩍않던 고정장치는 사람 손이 닦고 나서야 풀려났다. 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추락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다.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절대. 아, 이런 계단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쪽으로. 선수쪽으로. 그런데 이번엔 더 골칫거리가 생겼다.
보자. 이름이 돌아가야 되잖아 이게. 이게 돌아가 이게 드러내잖아. 네. 콘이 꼼짝도 하질 않는다. 화물 무게에 눌려서 콘이 강제로 체결됐을 경우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시간다. 이거 완전 불량콘이었잖아. 작업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불량콘 때문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크레인도 컨테이너 트럭도 멈춰서 있는 상황. 1분 1초가 시급하다. 결국 용접기로 콘을 절단하기로 한다. 컨테이너 고정장치인 콘의 가격은 대략 15만원 선. 컨테이너 고정의 필수품인 만큼 절단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 왜 뺐어요? 중간에 걸렸던 거 잡을게요. 드디어 크레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은 항만의 심장과도 같다. 이 흐름이 막히면 전체 물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진다. 육중한 컨테이너의 높은 벽과 촉박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한숨을 내리쉰다. 선생님들 안 계시면 뭐 숙취도 수입이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아니야.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내가 또 일을 택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생필품이나 농산물, 전자제품 같은 다양한 물건이 실린 컨테이너는 이제 각자의 물류창고를 향해 또다시 길을 나선다. 항만 한켠의 야적장. 짐을 빼낸 컨테이너들이 하나 둘 이곳에 깔리기 시작한다. 이곳으로 온 컨테이너들은 바로 물건을 실을 수가 없다. 한쪽으로 빼세요. 한쪽으로. 평균 15년 이상 물건을 싣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컨테이너. 그러나 그중 일부는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는다. 컨테이너 이거 수리하는 게 한 몇 개나 돼요? 70대에서 100대 사이에 됩니다. 70대에서 덴트 다시잖아요. 컨테이너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컨테이너 적재나 하역 그리고 해상 운반 시 파도의 흔들림이나 해양사고로 손상을 입는다. 대부분 찌그러지거나 녹이 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리는 국제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메인포스트에 허용 한도가 25mm입니다. 그 이상 찌그러지게 되면 이제 역극기 해당 부위에 대한 이제 수리가 진행되게 되거든요.